안녕하십니까. 자인과 함께 허관택입니다.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산야를 이 계곡물이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누가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저희들이 약간 손을 보고 있습니다. 오, 괜찮다. 어머니, 핸섬 보이. 핸섬 보이. 눈사람, 우리가 산을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거기 잘 있거라. 자, 갑시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산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은 지난주 포틀랜드 에리아 스노우스톰을 만나면서 많은 눈을 보았고, 주말을 맞아서 또 눈을 보는다는데 약간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고지로 갈까 바닷가로 갈까 많이 망설이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눈산을 찾았습니다. 파라다이스 파크 트레일은 총 등산로가 왕복 12.8마일이 되겠습니다. 여름에 이 등산로를 통해서 마운트 후드 중턱에 있는 파라다이스 파크에 접해서 아름다운 야생화들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눈도 많은데 12.8마일 왕복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하지 않고 눈이 저희들을 더 이상 못 가게 그 하는 지점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게 만병초라고 부른답니다. 이 만병초 나무가 눈에 쌓여서 또 저희들을 반기고 있네요. 아, 여기도 있고. 참 이 추운 겨울에도 이 이파리를 떨구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잖아. 참 위대해. 맞아. 지금 눈 오는 것이 약간 스탑됐잖아. 그래서 약간의 그 햇볕도 살짝 스며들어 저 숲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참 주변의 눈들이 아주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눈이 내렸네. 파라다이스 파크 산천에 눈이 내렸네. 이처럼 눈꽃도 피었어요. 딴딴 따다단 따스한 미소가 하얀 눈에 빛이여. 가사가 생각이 안 난다. 가사가 생각이 안 나. 따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루루
이건 눈에 입자 같이 보입니다. 좋았어요. 아까 그 동굴레네이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숙씨가 불렀을 게 아마 눈이 내리네 그거 이숙씨가 불렀고 또 가수 이숙 있어. 그 다음에 또 그 러브스토리 그 주제가 두루루루루 우루루루루루루 그거 마운트 후드 월드니스로 이제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마운트 후드 휴양림 지역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저희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리는 하지 않고 싶습니다. 풍풍 빠지니까 조금 더 숨쉬기가 좀 힘듭니다. 자, 눈꽃을 또 바라보면서 또 호흡을 가다듬고 눈이 내리네 외로운 창가 밤은 깊은데 눈이 내리네 불타는 사랑 그대는 떠나고 사랑의 길로 딴딴딴 따다단 랄랄랄랄라 저는 언젠가부터 그 젊었을 때 가끔 불렀던 노래들이 가사가 전부 생각이 안 납니다. 참, 아 이제 점점 나이가 든다는 증거입니다. 아 그렇지만은 아 이거 받아들여야지요. 그래도 아직도 허밍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딴딴딴딴딴 딴딴딴따다단 딴딴딴딴딴 딴딴딴따다단 랄랄랄라라 후후 저는 마치 무건 수행하듯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산을 걸어왔습니다. 아, 저 뒤에 저 일행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Are you okay? Okay. 지금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야 눈부시다. 저 앞산에 눈으로 장식된 추리들이 하얀 눈에 반사되어서 참 눈을 부시게 하며 환상적인 뷰를 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한떨기에 그 안개구름이 서서히 있는 듯 가는 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매주 산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그 찾을 때마다 그 한 컷 한 컷 인상적인 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한 컷을 보는 느낌은 오늘 고생해서 산을 온 보람이 있다. 이 한 컷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뷰입니다. 저는 무건 수행하는 마음으로 두벅두벅 걸어왔습니다. 오로지 그때 생각나는 단어가 와사보생 또 우보천리, 소고름같이 걸어서 천리를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사보생 힘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참 잠깐 놓으십시다. 아니 이게 스노우십니까? 한 두 배, 세 배 네. 정도, 두 배 반. 눈까지 씻고 와요. 눈까지 씻고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도자의 마음으로 고행을 한다. 또 갑자기 내가 불교네. 저 십자가를 걸머진 예수의 마음으로. 아, 좋다. 참 쉴 때마다 햇님이 살짝 드러나네요. 아, 참 좋습니다. 요건 흔들고 싶지는 않는데? 흔들어줄까? 아니요. 흔들어보세요. 그러면 어? 수도 있어. 안 부러지고. 내가 한번 이쪽으로 건너, 패스 한 다음에. 자. 자, 이쪽으로. 자, 패스하세요. 이야, 눈. 아이고, 진짜. 그동안 파라다이스 파 적설기 산행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이 제일 눈이 많을 때 그 산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맞아. 산산에 어르신 때는 더 아플 거야. 아, 야, 또 다시 해가 나온다. 자, 천천히 걸읍시다. 대다 완전 사투리네. 아. 여기도 아. 산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제 나무가 조금씩 이렇게 무게를 못 이겨. 눈의 무게를. 요건 눈을 치운다고 치웠는데 가기 더 불편하게 되네. 이쪽으로 통과하면 되고 나는 이쪽으로 갈게. 이번 주 초부터
저 포틀랜드 메트로 지역에 그 윈터 아이스 스톰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 경우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일요일 저녁인 것 같아요. 불이 없이, 그러니까 전기가 없이 하룻밤을 세웠습니다. 아, 깜깜하니까 잠자리를 빨리 들었고, 얼른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를 들었습니다. 저녁 8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를 들었는데, 아, 금방 깨고 일어나 보니 11시 반인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깜깜한 밤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워서 잠이 깨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뒤척뒤척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잠을 설쳤는데, 그때 느끼기를, 이야, 이 자연재해, 그러니까 스노우스톰, 이건 코로나보다도 더 지독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코로나는 그래도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맛있는 거 이렇게 요리해 먹고 자연스러웠는데, 이거 아이스 스톰은 전기가 없으니까 뭐 끓여 먹기도 힘들고, 또 잠자리를 또 편히 잘 수도 없고. 그래도 저는 참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틀, 3일간, 심지어는 아직도 안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걸로 사례가 됩니다. 참 그걸 겪으면서, 야, 이 스노우스톰이 코로나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저희 인간은 참 아주 나약한 존재이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아주 힘없는 존재이다, 바람이 불면은 바람을 맞아야 되고, 또 눈이 오면 눈사태를 겪어야 되고, 그런 것을 항상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또 더 저기 자숙을 해야 되고, 또 더 강해야 되고, 또 아무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보 천리를 외치면서 또 한 발 한 발 전진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 파, 이 아름다운 눈으로 쌓인 산천을 찾기를 참 잘했습니다. 한 주 동안 마음고생을 좀 하면서 우울한 날도 있었었는데, 지금 이 순간 다 달아났습니다. 또 이 하얀 눈을 보니까 제 마음이 뼛속까지 깨끗해지는 걸 느끼면서, 참 자연은 다시 한번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해 해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까 저 밑에서 아름다운 그 한 컷을 본 것으로 오늘 산을 나온 가치가 있었다 느꼈는데, 또 오르면 올수록 그 마음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 우산처럼. 눈으로 된 파라솔. 아늘카죠? 네, 진짜
자. 잠깐 쉽시다. 아이고, 또 숨차. 산행도 힘든데 마르면서 걷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지 말이라고. 앞에도 아이고. 길을 내고. 아, 또 별로와 한 것도 없는 놈이고 안차니까 더 힘들어요. 아, 지금까지 오면서 느낀 점은 포틀랜드 에어리아에 그 스노우스톰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차나 집에 데미지를 입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쪽 마운트 후드 구기륨 지역은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겨울 내내. 그래서 눈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와도 항상 끄뜨겁게 서바이벌 하게끔 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눈이 와도 포틀랜드 에어리아 같이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포틀랜드 에어리아 그동안 4, 5년 동안 거의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너무 무성했어요. 가지들이 많이 우거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 위에 얼음 덩어리들이 그 자리 잡아 가지고 무거운 가지를 찢어내면서 넘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추가로 말하면 텍사스 지역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100년 만에 한번 왔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지켜보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쇼핑도 못하고 전기도 지금까지 공급이 안 되고 뭐 여러 그 사례들이 보고되는데 그곳 역시 눈이 거의 안 오니까 눈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 그래서 갑자기 눈이 오니까 그 텍사스 지역도 큰 데미지를 입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비무환 이런 정신이 참 강요되는 시점이 올시다. 저희는 지금 겨울 왕국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사실 이 한 컵 보러 오잖아, 고생해서. 그래도 안개구름이 있어서 은은하니 멋있어. 저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선사해준 파라다이스 팍 추레열 그리고 파라다이스 팍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갈 길이 멀어서
집으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산할 때까지 안전사냥하고 싶어요. 하산! 하산! 2명이 올라왔을 뿐인데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넓게 길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면은 더 넓게, 그 다음에 더 안전하게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짜 많이 오겠다. 진짜 겁나게 와버렸구만. 와. 이렇게 우리가 고생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또 다음 분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어. 내려가는 길은 하늘이 청명해서 좋습니다. 지금 올라가면은 또 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산길엔 군데군데서 눈더미가 떨어져 가지고 색다른 뷰를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라 마음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가을이 무르익어갈 무렵 여기 와서 버섯을 땄던 곳입니다. 또 저 아래에서도 많이 딴 것 같습니다. 참 이처럼 이 파라다이스 파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 아래 등산로 시작할 그 무렵 그 정도는 또 고사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도 좀 봄에 땄었고, 또 가을 되면 버섯을 제공하고, 또 겨울에 오니까 이렇게 눈이 아름다운 뷰를 또 제공해서 기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서 갑자기 노래 한 곡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이 길은 새색 시적에 서방님 따라서 버섯 따러 왔던 곳, 여기던가 아니면 저기던가 버섯이 예쁘게 나와 있던 곳, 한 세상, 아니 지금은 산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저 하늘 태양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자. 앵콜. 내가 뭐 어떻게 부르는지도 모르겠다. 저기 군데군데 눈이 녹아서 떨어지는 모습이 참 멋있는 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 왜? 힘들어?
아침에 만들어 놓고 간 눈사람 앞에 왔습니다. 스노우맨! 내가 올라가면서 약속한 대로 안전하게 산행을 마치고 지금 내려왔다. 그 자리에 꿋꿋이 서서 다음 사람들 오면은 반겨주거라. 그럼 안녕. 빠이. 안전하게 산행을 마쳤습니다. 저기 앞에 제 차가 외롭게 홀로이 우리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윈터 스톰, 아이스 스톰을 무사하게 마치고 오늘 산행을 찾았는데, 윈터 스톰을 이겨내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오늘 산행을 통해서 말끔히 해소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